안녕하십니까. 웨스트켄 이민 컨설팅의 최주찬 대표입니다. BC주 사업 이민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심사관들이 판단할 때에 이분이 과연 BC주에 오셔서 그저 사업체를 성공을 할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 계획서나 인터뷰나 모든 것이 내가 충분히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체는 반드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사업체에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외곽 지역인 경우에 20만 불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인수를 하시는 경우에는 그 20만 불 중에 반드시 3분의 1 정도는 신규 투자 혹은 확장 혹은 뭐 사업체의 개선, 그 레노베이션 같은 거로 신규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규로 고용도 한 사람이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사업체에 직원이 세 사람이 있었다면 반드시 한 사람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사업체에 투자를 하실 때는 자기의 투자 금액이 20만 불 이상이면 반드시 그게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되지, 그냥 소극적으로 돈만 투자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